네, 홍인희 원장님. 네, 지금 우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바쁘셨죠? 트럼프 미국 대선 때문에 상당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조금 진짜 완전히 트럼프가 돼가지고 약간 좀 충격받은 사람들이 많죠. 지금 세종연구소에 계신 거죠, 원장님? 네. 세종연구소에서 지금 화상 통화하시는 거죠? 네네네. 자, 먼저 간단하게 미국 대선 정리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요. 뭐 많은 분들이 정리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원장님 카메라 조금 뒤로, 네. 너무 얼굴이, 네,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선거 전략의 승리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 그래요? 싸움꾼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고, 지금 미국이 전시잖아요. 네. 전시는 게 미국 자신은 전쟁을 안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미국이 깊게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지도자 리더십을 보여줬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전쟁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했거든요. 근데 네. 트럼프는 좀 머뭇머뭇했죠. 어떻게 전쟁을 끝내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전쟁을 하겠다. 별로 변함이 없다는 걸 이렇게 보여줬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해리스의 잘못한 거는 바이든의 그 정책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네. 바이든 정책을 차별화를 못했어요. 아. 왜 ABC 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도 바이든하고 바이든하의 부통령이지만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이었으면 다른 정책을 했을 분야가 뭐라도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한참 머뭇거리다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저 바이든 정책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굉장히 힘든데 네. 변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변한다라고 그러고 자기는 바이든이 인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바이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하나도 지적을 못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의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엘리트 리버럴들인데 맞습니다. 이 예. 강류층 이미지, 문화 네. 엘리트 이미지인데 현실적인 대다수의 서민들하고는 좀 동떨어진 거죠. 맞아요. 힐러리 네. 클린턴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그래서 이제 같아요. 해리스하고 트럼프 둘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40%가 넘었는데 네. 그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해리스를 더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에서 이겼다고 하는 게 무기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아 이렇게 가면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안이함을 줘가지고 뭔가 확실한 리더십을 구축하지 못했고 바이든도 끝까지 나오려고 했잖아요. 그런 예. 게 이제 원장님, 그럼 실패였다. 지금 미국 민주당, 한국 민주당 말고요. 미국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 리버럴 엘리트 세력으로 기득권화된 거로 미국 국민들에게 많이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패인을 딱 하나만 꼽는다면 네. 미국의 서민을 대변하는 게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다. 글쎄 그런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상당히 변해서 자칫하다가 민주당이 지금 대우각성하지 않으면 네. 자칫하면은 공화당이 서민 편이다라는 게 굳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 한국의 민주당에도 많은 아마 그것을 봐야 될 범위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민주당에 뭐 있는 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내가 과거에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했다, 학생 운동을 했다. 이것이 사실상 기득권화된 형태로 해서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서 심판을 과거에 받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원장님. 이번에 미국 민주당의 이 좌초, 실패를 한국의 민주당 관계자들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트럼프 당선으로 북미 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 패싱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제일 궁금해요, 이게. 지금 뭐 전화 통화는 했지만 아무래도 정책이 워낙 다르고 지금 신조가 그렇지 모르죠. 윤석열 대통령이 획기적으로 예. 대외전략을 변경시켜서 예. 참모도 좀 갈고 예. 그래서 이저 융통성 있고 유연한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예.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금처럼 대북 강경 일변도고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정책을 하다가 네. 미국한테 핀잔받기가 십상이고, 그래, 당신이 한국의 국가안보에서 한게 뭐냐, 전쟁으로 갈 거냐, 그걸 하고 트럼프가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할지 저는 막막하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걸잘 활용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잘 이용해 먹은 거라고 이제 보여지면, 트럼프는 핀잔을 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런 어리석은 대북 정책을 해가지고 당신이 국가의 지도자냐,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한반도에 제일 필요한 게 평화하고 안정이고 네. 경제발전이고, 지금 그런데 미국하고 협력해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경제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꽤대로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하고도 무역을 좀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이념적으로 계속 가면 바이든한테는 이용당하면서 칭찬을 받았지만, 네. 트럼프한테는 어리석지 않냐라고 아마 좀 핀잔 내지 야유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속으로는 좋아하겠죠, 트럼프가. 아, 저거는요. 자,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 얘기하 전에 어제 국회에서 나온 사실인데, 그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냈다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아이들이 보냈다고요? 참관단. 네네. 근데 이것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트럼프의 북미 관계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 그리고 남북 관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좀 출범할 텐데, 이런 거하고 완전히 윤석열 정부가 배치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그 참관단이라는 거는 지금 미군이 지금 가서 지휘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예. 미군이 있었으면 옛날에 그 자이툰 부대 노무현 대통령 아, 보냈잖아요. 그렇죠. 참관단 보내겠다 그러니까 미군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전쟁 구경하러 오냐, 뭘로 오냐,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네네. 지금 미군은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뭐라도 아쉬우니까 이제 참관단을 보냈는데, 참관단이라는 게 자칫하다가 가서 지금 드론으로 전쟁하고 뭐 아무데나 막 폭탄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자칫하다 살상당할 수도 있고요. 네. 참관단까지는 혹시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신문조를 보내고 뭐어그저 뭡니까, 그저 전단 뿌리고 뭐 이런 거, 심리전하는 심리전 요원 그런 친구갑니다. 그거는 전투 요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전 신문조가 가지는 않았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심리전하는 요원들이 가지는 않았길 바라는데, 이런 게 전부 이를테면은 가서 한국이 노골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는 걸 러시아가 알게 되면 네. 한국은 러시아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서 얻는 것보다 저는 네. 몇 배로 우리가 국익의 손실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점을 잘 판단해서 만약에 러시아로부터 적국으로 간주될 만한 행위라고 생각되면 바로 철수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원장님한테 여쭤봤나 하면은, 이러한 행위를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강행하고 추진한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완전히 패싱하고, 과거의 통미봉남처럼 완전 제끼고 완전 직거래하게 되지 않느냐, 어? 이러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서 이제 우려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조대로 가면은 트럼프가 북한하고 접근한다 그럴 때 네. 뭔가 볼멘 소리를 할 가능성이 큰데, 허허허. 그럴 경우에 이거를 우리의 기회로 간주해서 활용한다 그러면 되지만, 기회가 아니라 하지 마라는 쪽으로 뭐 방해하고 나서온다든지 그러면은 네. 그런 패신할 가능성이 크죠. 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대북 정책 기조를 바꿔서 네. 북한한테 저 평화공존 의사를 밝히고, 우리가 북한하고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해줘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평화공존 의지를 보여주질 않고, 뭐 지원하고 그런 건두 번째 문제죠. 지원해준다 그래도 지금 북한이 받지도 않겠지만, 네. 뭐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예. 우리는 같이 코해적인 상황에서는 서로 협력할 의사도 있다.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아, 그래, 손해 보는 거 없잖아요. 북한이 안 받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사람이 듣기에, 네. 아, 아니, 그래도 우리랑 우리한테 해코지하진 않겠구나. 그러면 굳이 북한도 우리를 해코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북한은 지금 자기 정권 유지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정권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윤석열 정부가 이쪽을 찌르고 저쪽을 찌르고 전단 살포하고 하다못해 무인기는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우리가 보내지 못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보냈을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를 해코지하면은 당당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북한을 해코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전단 살포하고 이런 거는 김정은으로서는 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북한을 볼 때는 전쟁 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막지를 않고 방관하니까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원장님, 지금까지 그러한 북한의 마치 전쟁을 유발하는 것 같은, 아니면은 남북 간의 전쟁을 통해서 격화되는 것 같은, 이러한 정책을 일관되게 2년 반 동안 펼쳐왔던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가 당선됐다 그래서 그걸 갑자기 변화시킬까요? 저는 그 점이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빨리 변화시키면 덜 당혹스러울 테고, 그럼에도 당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덜 당혹스러울 테고, 만약 변함없이 대북 강경 일변도로 간다, 그러면, 김영삼 정부 때보다도 더 심한 일이 벌어지죠. 김영삼 정부 때, 이 북한이 NPT를 탈퇴해서, 이제 핵개발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막 선언하는 상황이 되니까, 북미 간에 변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김영삼 정부가 미국한테 아왜 남한을 왜 패싱해서 북한하고 대화하냐 먼저 상의해라 그랬더니 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 식으로 우리를 미국이 따돌리면서 그 핀잔 주면서 그러면서 뭐 일관되게 북미 간에 대화를 했죠.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뭡니까 원산에 저 불난 거 구경하듯이 구경이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이제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는 식으로 결국 94년에 카터가 가지고서는 이제 미국이 중재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이 됐는데 김일성이 죽어버렸고 그런 맞아요. 남북 관계는 계속 송황상태인 상황에서 북미 간에 대화를 해가지고서는 제네바 핵합의가 됐는데 거기에 비용 부담만 우리가 70%라고 평화의 사도는 전부 미국이 차지하고 우리는 남북 관계는 계속 안 좋고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눈에 훤히 보이는데 지금부터라도 남북관계부터 개선하고 미국 일변도 얘기가 아니라 미국하고는 잘 지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터야 되는데 이걸 과연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그 비자 면제도 해주고 했잖아요. 이런 거하고 빨리 접근해서 국중관계라도 좀 벌려놓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북한에 도발하려고 그러면 견제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유동성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확전을 요청했다 그러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럼 종식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전을 아니, 중지해 달라고. 확전하지 말라고 확전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크렘린에서는 이걸 부인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대화한 적 없다. 워싱턴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미국의 주력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도 이렇게 오버를 내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을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줬습니다. 그래요? 물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대화할 용의는 있는데 아직 대화한 건 아니다. 아직 통화는 안 했다. 그러면 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 확전을 자제하고 내가 취임하면 바로 종전으로 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트럼프가. 그리고 아마 젤렌스키한테는 이미 경고를 했죠. 젤렌스키한테는 나저어그 취임하면 바로 종전으로 들어갈 텐데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무기를 안 주겠다. 유럽의 무기만 가지고 싸울 수 있으면 싸워봐라. 그렇지만 미국이 더 이상 너한테 동료로 순환하지 않겠다. 휴전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종전해라.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20% 뺏겼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굉장히 싫겠죠. 그래서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쟁이 지금 확전 양상으로 가고 있고, 네. 러시아는 지금 북한군을 포함해서 5만 명을 투입하려고 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가 많지만, 그래도 지금 전쟁이 중단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확전으로 가는 거죠. 6.25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네. 휴전협정 와중에 그 마지막에는 휴전협상이 타결되면 그 위치에서 휴전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제 땅이라도 서로 뺏기 위해서 특히 러시아는 자기 땅을 뺏기고 종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가열차게 아마 아까 북한군이 아마 투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6.25 때그 그러니까 전쟁은 종전 지금 더 어느 순간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6.25 때 마지막에 1953년도에 그 상황을 우리가 반추해보면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의 결말을 좀볼 수가 있겠군요. 네. 자, 원장님. 또 트럼프는 우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 그러는데 한국의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은 한미동맹에 대한 강화 그리고 미국에서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트럼프는 역시 실리주의자거든요. 예. 지금 항공모함 같은 항공모함 전단은 미국이 11개 전단을 운영하고 중국은 3개인데 그거 3개도 미국의 3개보다도 못한 거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해군력은 미국에 딸리는데 그러나 전반적인 해군력 전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네. 이런 전투함들에 있어서는 중국의 그 함정 수가 미국의 거의 두 배가 됐어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이 태평양, 그러니까 중국 인근의 태평양, 남중국해 이런 데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심각하게 지금 퇴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군력이 떨어지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의 해군 군함 건조 능력이 한 10년 전에는 꽤 우수했는데 네. 지금은 한국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은 세계에서도 아주 자랑스럽게 빠르고 빠른 속도로 건조할 수 있고, 그리고 우수하고 쌉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얕게도 미국의 지금 해군력이 중국에 뒤질 것 같으니까 한국에게 많은 수주를 줄 테니까 군함을 많이 건조해달라. 그 군함 건조뿐 아니라 수리, 보수 뭐 이런 것까지 한국이 뛰어나다라고 칭찬하면서 네. 거기 협력하자. 이 하나오션 같은 데는 지금 미국의 지금 항구 군함 군어군 군대가 쓰는 함구도 인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요. 다른데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현대미포조선 소규모지만 그 상당한 건조 능력이 있고요. 물론 HD 현대조선 그게 이제 가장 큰 회사죠. 현대중공업하고. 네. 한국의 조선업이라고 하는 게 네. 세계에서 1등에서 5등까지를 한국에 갖고 있어요. 한국의 조선은 세계적인 겁니다. 네, 그런데, 예. 그래서 트럼프가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하고 해군 협력하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뭐, 어떤 겁니까, 그게? 아주 좋은 아, 거죠. 좋은 거예요, 지금 그건? 경제 굉장히 어려운데 아마 주식 시장을 한번 보세요. 주식 네,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분야의 기업들은 지금 주식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아, 그거 어려워요. 그래요? 트럼프 말 한마디에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이 왔다 갔다. 아, 자, 근데 또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하고 자기가 케미가 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골프 연습을 요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코미디입니까? 뭡니까? 요즘. 그거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거라도 해보려고. 물론 뭐 트럼프가 워낙 골프를 좋아하니까 한국을 골프 한번 치려고 할지도 모르죠. 네. 또 트럼프가 한국의 LPGA 선수들 있잖아요. 네.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 LPGA 선수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적도 있고요. 그래요? 굉장히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가 골프장도 많이 운영하잖아요. 그래요? 골프에 대해서는 뭐 광이니까 그거 하는 거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예.
정책 자체를 바꿔야죠. 하여튼 아베가 그걸 해가지고, 아베가 일전에 트럼프가 일본 갔을 때 골프 네. 치다가 벙커에서, 트럼프 골프를 잘 치잖아요. 예. 아베는 뭐잘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트럼프는 이제 홀아웃하고 이제 다른 홀로 옮기는데, 네. 아베는 그 트럼프 쫓아가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니까. 그렇지. 벙커에서 탈출하려고 치다가 네. 뒤로 발랑 잡고 그걸 한국에서 수도 없이 방송을 했어요. 아, 그래요? 트럼프를 보고 웃으면서, 아베가 그래도 충성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알겠습니다. 너도 그런 거 많이 웃었어. 네. 그 트럼프는 나토 해체까지도 언급했던 인물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한미일 군사동맹, 또 인태 전략 문제, 이런 부분들, 아시아판 나토, 이런 문제는 트럼프는 추진하지 않겠죠?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추진했던 한미일 협력이란 게 네. 한국하고 사이도 안 좋았고, 티각태각하니까 한국하고 일본을 다 움직이기도 좀 어려웠는데, 네. 한국하고 화해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쪽으로 가니까, 예. 이게 미국으로서는 전략적으로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트럼프가 생각이 있으면 아마 한미일 안보 협조는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한국하고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앞장서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꽤 큰데요. 네. 근본적으로, 전략적으로, 트럼프의 생각을 보면, 트럼프는 중국이고 러시아고 자기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만나서 해결하면 되는데, 네. 굳이 뭐 걔네들 움직여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실리적으로 본다면, 한국하고 일본이 나서서 중국을 견제한다 그러면, 우리로 어리석지만 미국에서는 나쁜 게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바이든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먼저 강화하진 않겠지만, 네. 굳이 깰 이유는 없다라고. 자, 트럼프는 그러니까 올해 아메리카 국내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 이걸 상당히 주창해 오지 않았습니까? 선거 기간에도 그랬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수출로 그 먹고 사는 나라고 바이든 행정부 때 대미 수출이 상당히 강화돼서 그 무역흑자 액수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만 진출해 있고. 한국의 어떤 경제라든가 수출 전선에 문제는 안 생기는 건가요?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난리 났죠. 네.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미국에서 그 보조금 받는 거, 네. 공장은 잔뜩 있는데 보조금 주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안줄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거 예. 뭐돈 뛰게 예. 수조원을 뛰게 생기는 위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예. 트럼프는 끊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두 번째, 한미 FTA니까 거의 무관세인데, 근데 지금 관세 10% 내지 20% 매기겠다는 거 글쎄 말이에요. 아니에요? 대미시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60% 관세 매긴다는 예. 거예요. 중국의 대미 수출은 뭐 정말 엄청 줄어들겠죠. 근데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의 제품에 중간재를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잖아요. 수출하는 것도 16%가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됩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이 지금 무역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무역이 확 아닙니까? 거기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다가 그 첨단 제품 중국에 팔지 말아도 그럴 거 네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나 뭐 다들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죠. 다 모든 산업이 어렵다는 건 아니고, 네. 좋은, 말씀드린 조선 같은 거, 뭐 그거는 뭐 방산업체 뭐 이런 데는 지금 좋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체 중에 어려운 게 환경 기업들, 뭐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네네. 풍력, 뭐 이런 거, 그런 저 산업들, 태양광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원장님 그 중동 관계 좀 전망해 주세요. 중동 문제는 어떻게 트럼프가 풀어나갈 것 같습니까? 물론 해리스 남편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중시하려고 하겠지만, 해리스는 종전 그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너무 많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인도 지원도 해야 되고,
빨리 전쟁을 끝내라라고 했는데, 네. 트럼프는 전쟁은 끝내라고 하고, 뭐, 그거보다도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전쟁이 안 났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네타냐후하고 굉장히 가깝고, 네타냐후는 지금 고기가 물을 만났듯이 좋아하고 있죠. 그래서, 네타냐후를 아마 트럼프가 구슬릴 텐데, 미국에서 전쟁은 빨리 끝내라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네타냐후 당신 지금 훌륭하게 잘했으니까 미국은 적극적으로 당신을 지지한다라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는 전쟁이 끝나면은 총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총리가 오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전쟁을 끝내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스라엘한테 너무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이 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5만 5천 명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살상자들의 그저 자손들이 퇴로하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지금 중동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을 텐데, 그거를, 불을 끄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트럼프는 거기에 굉장히 좀 소극적이죠. 혹시 그걸 할지도 몰랐는데, 국가들,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착촌 문제 같은 것도 왜 트럼프가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정착촌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계속해서 불씨는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바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현희 원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